너가 간접적으로 오는 거를 덩어시했고, 누가 전달 직접 하는데 덩어시했기 때문에 70%까지 온 거예요. 그게 선을 넘었으니까 현장에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아주 생공연을 보는 거예요, 가서. 그것도 돈을 들고 가서, 빵을 들고 가가. 현장 학습을 시킨다, 이 말이죠. 현장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 가서 내가 빵을 들고 가서 도우고 왔다라고 하고, 연탄을 사주고 왔다고, 쌀을 싸갖고, 맷가마이를 갖다 주고 왔다고, 참안 됐더라고 생각만 하고, 시간이 간다. 그죠? 이거 30% 남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가요, 이래. 자꾸 다니고 있으면 똑딱똑딱 간다니까? 여기 100%에 네가 딱 서는 순간 너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든지. 무슨 지금 답을 주는 겁니다. 너가 시설에 갈 일이 생기든지 자식이 너를 배신하든지.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현장에서 네가 그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자연은 너한테 아르키 주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일은 단한 가지도 없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게를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전파를 타고 내가 본다라는 것은 30%지만, 옆 사람한테 직접 듣는다라는 70%로 향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망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거는 100%를 향해서 70% 넘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망할 차례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지금 복지사업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이거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니를 깨쳐갖고 지금 현장에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깨치지 못하면 니가 이 사람처럼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병원에 아파서 누울 사람. 직접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병문안 가갖고 그 형태를 내가 봐야 돼. 그걸 보고 깨치지 못하고 자꾸 쫓아다니면 안 됐다고 빨리 그 사람 보고 일 나라거나 하고, 그때 주스나 사다 주고, 부드러운 죽을 사줄까? 이렇게 삶에 돌아다니면, 네가 병원에 들어갈 때가 다돼 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지금 그래 될 판이에요. 무슨 일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이런 법칙을 모르니까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 줄수 있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너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공부를 해와야 되고 어떤 것을 보고 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어려워지면 안 된다, 인자부터. 더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데에 다니면 잘못 가면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바르게 갔다 오면서 당신이 기운이 좋아져서, 사회 살아가는 걸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바르게 살면 내가 하나도 어려워지질 않고 더 좋아지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른 분별로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복지 신 패러다임이에요. 복지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것을 만들어서 바르게 살게 해주는 사업이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 사업하고 봉사활동은 틀려요.
지금 봉사를 가는 사람은 거기서 너가 깨우쳐 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습장이 돼줘야 되고, 안 가고 도망간다고 되지를 않아요.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보게 되는 거라. 그럼 더 곤란한 일이 생겨.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기는 가되 지금부터 직접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알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도 묻고, 몇 분 자꾸 가다 보면 단골이 되니까 단골로 가다 보면 깊은 이야기까지 해요. 깊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난 좀 고집이 세구나, 니가. 내가 지금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라는 걸 발견합니다. 나도 니처럼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니처럼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이래서는 당연히 이렇게 된 것을 나는 거기서 배우게 돼요. 처음에 가면 아이고 왔다고 좋다고 하고 좋은 소리만 하지만 나중에 가면 짜증도 내고 오만짓거리를 다 해요. 그놈이 네가 이러니까는 병신이 됐지 이놈아. 이 가고 충고도 하고 그걸 나도 배우고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를 내가 배워야, 그래야 내 자식도 이렇게 안 되겠끔 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이렇게 안 되겠끔 할 수 있는 전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 나는 스스로 좋아지고 지혜가 열리게 되고. 이것이 복지사업이라고 하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또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또 왜 내가 아프게 됐는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패러다임을 열어줘야 돼. 그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을 못 열면 사회를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내가 병신이 된 것을 누구를 아주 원수를 삼고 있고 이래서 너는 더 아파진다. 시간이 갈수록 남을 미워하는 만큼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도움은 안 돼. 그런데 내가 시설에 가보고도 저놈이 난 원망만 하고 있네. 도우러 안 가야 되는 거야. 덜 입도록 만들어야 깨치거든. 그것이 바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냉철해야 돼. 거러지가 밥을 얻으러 오면 주지를 마. 밥을 자꾸 주면 내일 아침에 또 어디 밥 얻으러 갖고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굶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게 먹을 거가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게끔 연구를 이는 연구를 안 하고 계속 가니까 밥을 잘 주면 오늘은 요 일주일 전에 저가 생겨 요번에 이거 요 가면 착한 아줌마니까 주겠다 이렇게가 요 생각만 자꾸 발전돼요. 그래 장부에 딱딱 적어놔. 한 달만 요쪽 돌아다니면 나는 안 굶어 죽거든요. 그래야 평생 거지를 만드는 거야. 밥 잘 주는 사람이 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주지를 마. 굶어 죽게 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밥 얻으러 갈 만큼 두 다리가 멀쩡하면 이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게 돼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돈을 안 받더라도 내 할 일이 없습니까? 물으면 일 지킬 때는 많아요. 그럼 밥 해결되잖아. 거기서 더 성실하게 일하니 또 돈도 주잖아. 그러면 살지 뭐. 응? 남들이 200만 원 주니까 나도 200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이렇게 하고 또 깡통 들고 밥 얻으러 가면. 남들 200만 원 주니까 나도 200만 원 안 주면 일 안 한다라고 또 깡통 들고 바보 들어가요. 이거 오해된 거예요. 깡통 들고 밥을 얻어 먹을 사람은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나를
할 일을 좀 주시고 밥만 먹이주면 나는 최고로 지금 덕을 보는 겁니다. 너는 에너지 기운 학상으로 전부 다 거둬졌기 때문에 밥미기 주는 것만 딱 하면 대기대가 있어요. 근데 밥 말고 돈 줄 거리를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둠으로 간 거예요, 지금.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만큼 어려워졌느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거죠, 이게? 사회적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다른 것도 전부 다 풀립니다. 돈이 없는 사람,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 예? 내가 이쪽에 오는데 지금 차비가 없는 사람, 차비가 없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횡재를 바랄 생각을 하지 마. 이런 데 가서 내가 공부를 할 차비가 없는 사람은 공부하러 가는 것도 조금 덜 가면서 이런 거를 그냥 이 정보를 받아갖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내가 그 따라가려고 그쪽에 가서 가래 찢어질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정보도 받으면서 그 정보가 고마워서 그리고 내가 내 손자리에서 주는 일들이 있다면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하라고 그까지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갖고 돈을 저 한 10만 원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10만 원이 돈이 안 구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맨날 돌아다니면 무슨 짓을 하느냐? 요번에 이게 잘 되면은 내가 한 이거 저 2천만 원이 생긴다 그러고 2억이 들어온다 그래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15년 가도 그 소리 합니다. 15년 가도 그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돈 10만 원, 20만 원을 못 구하는 거라 계속 구해요, 그것도. 요는 사람은 10만 원 구하기 힘든 사람은 얼마짜리가 내한테 들어와야 일이 되냐? 100만 원 단위의 수입이 생길 일이 내한테 들어오면 요건 니한테 일거리 준 겁니다. 10만 원은 100만 원, 100만 원은 1000만 원, 1000만 원은 1억. 단위, 이게 1000만 원대, 그죠? 1000만 원부터 뭐 7000만 원, 요런 거. 1000만 원을 구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대가 힘든 사람은 1억대의 일거리가 와서 내한테 주면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자연은 틀리게 일 절대 안 줍니다. 지금부터 뇌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만 원을 못 구해갖고 3만 원 이런 거죠.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니까. 뭐 한 6, 7만 원 구하려고 잘 안 되고 그래갖고 동생한테도 좀만 빌려갖고 이만큼 해가 또 쓰고 또 저기 가서도 맨 그 만 원짜리 그 뭐 3만 원짜리 빌려갖고 쓰는 행편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일을 준다라고 줘갖고 땅을 뭐 팔아주면 뭐를 준다 이래 해도 한 10만 원대 그죠? 20만 30만 요런 10만 원대 요거로가 생길 일을 내한테 줘갖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면 그거는 내 일이에요. 근데 100만 원대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조건 해도 안 되는 일이야. 1000만 원대 나온다 이거 팔아주면 이걸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안 돼, 이거. 이거 팔아주면 한 2억 줄게. 너가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부탁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보고 이걸 줘야 된다라는 법칙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시키는 사람도 바르게 그걸 일할 사람을 시키고 내가 일할 사람도 그런 일을 내 게 아닌 거는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작은 것이 내가 해결되면 내가 만 원짜리 빌리로 다니갖고 해결하는 사람은 10만 원대만 들어오면 내한테 경비를 안 빌리러 가는 행편이 돼요. 왜 욕심을 내나? 경비를 안 빌리러 간다는 것만 해도 내가 힘이 얼마나 지금 상승된 거예요. 경비를 안 빌리러 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넘보기에 굉장히 믿음성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신용도가
봐도 보기가 조금 좋아요, 이게. 그럼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대의 일거리가 들어와요. 100만 원대 되면 어디서 안 빌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유가 있어지죠. 그럼 그거로 가지고 내가 아주 내한테 온 거를 잘하고 있으면 이 신용도가 굉장히 남보기에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해 보여요. 그러면 이때 이 1000만 원대에 내한테 수입이 될 만한 일을 맺기로 누가 정확하게 옵니다. 1000만 원대를 갖고 놀던 사람은 그 여유롭기로 더욱 빛납니다. 사람이 이럴 때 억대가 내한테 수입이 될 만한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 풀렸습니까? 아니, 엄청난 지금 이저 대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겼을 때는 고생한다. 내한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부터, 내가 지금 풀리는 원리까지, 이걸 정확하게 풀어줬으니까, 이거를 상기하라. 항상 이걸 상기하라. 너가 늦게 지금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 빨리 풀리는 길이요.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들어가면 네가 100일 만에 딱딱 달라진다든지 이런 원리가 일어나요. 그럼 1년 지나면 네 삶이 확 달라져가 있어. 세 바퀴 네 바퀴가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풀릴 때는 항상 내가 밥을 해결 못 한다면 밥 해결을 시켜주는 일이라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더 이상 돈을 탐하면 너는 그 자리도 얻지를 못합니다. 밥 먹는 자리까지 처방당해. 그러니까 내가 아주 용돈에 돈을 생각도 못하던 게밥 먹는 게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 돈 주는 일을 시킵니다. 그게 낮은 것이지만, 인자는 내가 직접 돈을 벌수 있는 지경에 간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거기서 또더 많이 줄 일을 내한테 시키면서 인정을 해주고 신용을 받아준다라는 거죠. 요거는 0.1mm도 안 틀리는 법칙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믿든지 따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